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 활동의 가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무브먼트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 산업, 직업과의 연관관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의 미래, 그리고 이 직업의 미래에서 메이커 무브먼트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활동의 가치는 직업의 미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00년 전 프랑스 화가들이 생각한 미래의 모습인데요. 100년 후에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헤드폰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그 기계를 통해서 넣으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그런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기계는 나오진 못했죠. 아쉽게도. 프랑스 화가들이 100년 전에 이런 그림도 그렸었는데요. 방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면 집을 짓는 그런 기계가 나올 것이다, 100년 후는. 그래서 집을 짓는데 방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된다 라는 이렇게 컨셉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완벽하게 일치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장비에 앉아서 이렇게 버튼을 조작하면 쉽게 땅을 파거나 집을 올릴 때 이렇게 활용하는 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상상으로 그치던 이야기가 지금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시대의 발전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동영상을,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했던 유명한 동영상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우리가 아는 모바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이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IT 기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태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혁신적이다, 정말 멋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기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표가 있은 후 지금 시간이 흘러서 모바일이 적용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카메라 기능이 좀 미흡했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똑딱이 카메라라고 해서 그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그런데 세계 최초의 카메라를 만든 코닥은 현재 파산했죠. 이유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품질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이죠. 한때 주목받았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바로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애플의 아이튠즈를 바탕으로 한 MP3가 이렇게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 MP3가 현재 판매되는 모델이 거의 없죠. 이 MP3가 스마트폰에 흡수 합병이 돼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MP3를 듣지 실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MP3 전용 플레이어에서 듣는 경우는 많지 않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한국에는 왜 닌텐도가 없어 해가지고 명텐도라는 프로젝트가 벌어질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2010년 기준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닌텐도의 게임기가 있는데요. 이 게임기 판매량이 최근에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의 큼직한 화면에 아주 많은 수백만 개의 게임이 작동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공부 좀 하려면 이렇게 전자수첩, 전자사전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이 전자수첩도 역시 판매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역시 스마트폰 때문이죠. 불과 2010년 정도만 해도 지하철에는 무가지 신문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들도 현재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큰 변화에 바로 기술 혁신이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큰 변화의 흐름이 새로운 혁신을 일굴 만큼 그 뒤에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거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필름 카메라의 주역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예전에 그 사진관 모습인데요. 사진관의 필름 카메라는 전 세계 3개 업체가 독점을 했었습니다. 코닥, 아그파, 후지필름 해가지고 미국의 코닥 회사가 이제 시장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했었고요. 독일의 아그파에서도 역시 필름 시장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에서도 역시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이 회사들이 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일부 회사들은 파산하고 일부 회사는 전혀 새로운 업종의 회사로 변신해 있죠. 코닥 같은 경우에는 131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2012년도에 파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대 매출 시점이 2000년도 넘어서면서 최대 매출을 일으켰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가 급격히 붕괴되게 됩니다.
아그파드 역시 140년 역사를 뒤로하고 2005년도에 파산을 했습니다.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닥하고 아그파하고 다르게 새로운 형태, 즉 아날로그 필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 소재라든지 화장품,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해서 현재 필름 사업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로 재탄생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많은 그 사람들이 2020년도에 등장할 가장 중요한 기술로 무인자동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4년도에 나온 그 TV에서 소개된 무인자동차 이야기죠. 그래서 구글이 만든 무인자동차가 그 실제 그 시내에서 주행 중이다. 그리고 이런 무인 기술이 2017년도에 상용화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 되면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자동차 기술이 예전에는 이 자동차 만들던 회사들끼리의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구글 같은 경우 2017년부터 뭐 애플 같은 경우 2019년부터 무인자동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새로운 회사 2008년도에 GM, 크라이슬러, 포드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닌 테슬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회사가 탄생을 하고 여기에 전혀 이쪽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무인자동차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자동차가 실제로 시장에 보급돼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 직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에서는 연비가 좋다, 승차감이 좋다 이런 식의 광고가 많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2020년만 돼도 이런 광고가 다른 형태로 바뀌겠죠. 즉 기존의 경쟁력이 2020년도 후에는 크게 발휘하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더 이상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딸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무인자동차 핵심은 바로 사고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회사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을 크게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무인자동차 기술이 등장을 한다면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미래에 펼쳐질 가장 큰 기술 변화 측면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로봇 기술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구글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이런 로봇입니다. 사적보행 로봇인데 지금 상당히 그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족보행 로봇도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걸음걸이하고 매우 비슷하죠. 지금 보시는 로봇은 스네이크 로봇인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아주 세밀한 로봇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현재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단계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는 많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언급됐던 노키아, 모토롤라, AIG, 코닥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 2005년도라면 모토롤라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겠죠. 그 당시에 레이저폰이라고 하는 그 피처폰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가장 좋은 회사로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이 만약 2010년도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를 주목하겠죠. 하지만 이 회사는 급격히 붕괴를 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세계 최고의 보험회사인 AIG를 붕괴시켰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필름의 명가 코닥이라는 회사도 이 큰 흐름에 없어지게 됩니다. S&P 500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S&P 500 지수는 세계 500대 기업들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회사들의 평균 수명이 1935년만 해도 9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한 90년 정도 돼야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기가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업력이 18년 정도로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큰 회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업력이 상당히 짧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런 새로운 회사들의 수명이 매우 짧아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예전에 크로마뇽인은 18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고대 로마 이집트에서는 25세, 그 다음에 1890년도에 미국은 48세, 2011년도 한국 여성은 84세,
2050년도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직업과 이러한 회사의 수명은 급격히 짧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의 삶의 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평생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직업을 계속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어떤 가치,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바뀌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잘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메이크업 무브먼트가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메이크업 무브먼트의 본질적인 가치는 새로운 형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 가치관,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잣대가 아닌 새로운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메이커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T 회사들, IT 영역에서는 매 10년마다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소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기업 전산화가 시대의 화두였고요. 여기에서 오라클, IBM, 썬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큰 성장을 했습니다. 1990년도 ICT 영역에서 화두는 개인화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PC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크게 성장을 했죠.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비즈니스가 큰 주목을 받았고 새로운 신생 회사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구글, 야후,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죠. 2010년도에 모바일이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 그리고 이런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만드는 ARM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게 되죠. 현재 사물 인터넷으로 대변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흐름이 곧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이전과 우리 예전 세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성공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 장표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장표인데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독일과 폴란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국과 프랑스 첩보 부대가 폴란드한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전쟁 준비하고 있으니 이 전쟁 준비를 잘 해서 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폴란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용감한 기병대 200만이 있다. 그래서 독일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독일이 쳐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는 탱크와 그리고 스투카로 대변되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여기에 용감한 기병대 200만이 소총을 들고 말을 타고 뛰어나갔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너무 어이없이 붕괴가 됐죠. 왜냐하면 탱크에다 아무리 소총을 열심히 쏜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용감한 기병대가 힘을 쓸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폴란드하고 벌어진 동부전선의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죠.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서 전쟁 당사자인 독일, 그리고 서부전선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깜짝 놀랍니다. 뭐 전쟁이 벌써 끝났어?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은 세계 최초로 신기하게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전쟁이 없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죠. 한쪽에서는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이 기존 타성에 젖어서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꾸려는 모습을 연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를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가 바로 폴란드와 독일의 전쟁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언급되는 게전 세계적인 메이커 무브먼트 열풍입니다.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직업과 새로운 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메이커 관련돼서 활동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